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네. 이분이 국제적인 그런 명성을 처음 얻게 된 거는 삼체 문제를 해결해서 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라는 그 삼체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네, 바로 그 문제죠. 아, 그 삼체를 푸신 분이 푸엔카레예요? 네. 그렇죠. 스웨덴 오스카 2세 왕이 어떤 국제적인 그런 상을 제정을 했어요. 자신의 60세 생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계의 안정성이었어요. 태양계가 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지구도 있고 온갖 행성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해랑 지구랑 충돌하면 어떡하나, 뭐 달이랑 지구랑 충돌하면 어떡하나, 그런 태양계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포앙카레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가지고 태양계는 안정적이다. 절대로 행성들끼리 부딪히는 일은 없다. 라고 논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네. 그 논문이 당시 액타 매스메티카라는 제일 좋은 저널에 게재가 되고 상도 만장일치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논문이 틀렸어요. 하긴 우리가 수학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예,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예. 푼 게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수학자 최고의 악몽이죠. 그래가지고 푸앙카레가 각고의 노력 끝에 네. 다시 해결했어요. 해결해가 논문을 보냈는데 정반대의 결론이었어요.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인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천체의 움직임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천체의 움직임을 이게 영원히 안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0이라는 거예요. 아주 0.001mm만 틀려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 혼돈 이론이라고 불리는 혹은 나비 효과라 불리는 네. 거대한 연구 분야의 시초기도 한데요. 그래서 푸앙카레가 그러한 결론을 내서 논문을 내고 인쇄된 논문을 다 회수해서 네. 푸앙카레의 사비로. 굉장히 용감하네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맞는 거야 라고 자기 네. 부정을 하고 그렇죠. 다시 그걸 발표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네. 용감한 네. 행위였던 것 같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삼체는 말 그대로 three body, 세 개가 있는 건데 세 개 행성 뭐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 근데 이게 이제 이체는 two body problem은 만약에 우리가 태양과 지구만 있는 태양계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운동이 단순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이게 궤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그거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 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네. 시작하는 이게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아니 하나 늘어난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생각이 쉽잖아요. 얘가 끌어당기고 얘가 또 끌어당기고 이쪽이 끌어당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예상할 수 없는 이상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자를 다룰 때도요. 수소원자 모델은 다 자주 다뤄요. 원자 있고 전자 하나거든요. 이체 문제거든요. 근데 헬륨은 전자가 두 개라서 원자핵이 있고 삼체 문제거든요. 네. 헬륨 모델 잘 안 나와요. 이거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계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온갖 군데 그래서 이 삼체 문제를 피해 다녀요. 우리가. 그래서 이체 문제와 삼체 문제는 단지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난이도의 증가로 따지면 한 몇십만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수학자인 푸앵카레가 어쨌든 증명을 했다는 거죠. 해결한 거죠. 포항카레가 3차원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위성수학에 대해서 7개를 썼어요. 하나는 미리 알려준 약간 프리뷰 같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제대로 된 위성수학 논문을 쓰고 거기에 실은 많은 오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5개를 더 썼어요. 포항카레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포앙카레는 한번 쓰면 사실 거의 안 고쳤다고 해요. 아무리 틀려도. 자주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경우에는 뭐 중요한 갭이어서 그랬는지 5개를 더 쓰고 그 뒤로는 사실 거의 또 위상수학에 대한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3차원 공간의 분류 문제였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한하고 끝이 없는 공간. 그 중에서도 단순 연결된 공간의 분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포앙카레는 이걸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지금 이게 2차원 구면이잖아요. 2차원 구면을 벌레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원판 있잖아요. 이상적으로 원판이에요. 두 개의 원판이 있고 그들의 경계는 동그라미니까 원 두 개에 해당하는 점을 다 풀로 붙여서 얻어지는 공간이 바로 구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벌레들은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구면에 대한 기술이에요. 구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형을 감각하는 세방고리관이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몸 자체가 3차원에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3차원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 3차원 구는 뭐냐면 두 개의 속이 꽉 찬 공을 생각을 해요. 이 공의 경계가 뭐죠?
껍데기. 껍데기는 구면이잖아요. 2차원 네. 구면. 네. 얘도 껍데기가 2차원 구면이잖아요. 네. 그 두 개 2차원 구면을 붙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붙일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얻어지는 공간이 3차원 구라는 거죠. 자, 저런 식으로 두 개의 속이 꽉 찬 공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다를 떠난 기차가 왼쪽 공을 떠나는 순간 바로 오른쪽 공으로 가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북극 근처의 빨간 로켓트가 떠나잖아요. 떠나는 순간 오른쪽 공에 북극 근처로 들어와요. 이렇게 두 개의 공이 붙어있는 공간이 3차원 구예요. 이건 우리가 보는 거라고 할 수는 없고 단면을 본다고 할까나 아니면 그냥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저렇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예, 얘기인 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유한하고 끝이 없고 단순 연결된 공간의 예예요. 근데 포항카레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3차원 공간은 3차원 구밖에 없다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논문을 써가고 다섯 개의 보충 논문을 쓰면서 그게 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보충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 네. 이게 실은 왜 자명하지 않은지, 왜 어려운 문제인지 약간 설명을 한 다음에 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너무 먼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너무 하나의 문장. 너무 먼 곳이 어디예요? 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평생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쓰고 소진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 5차원 이상에서의 포항카레 추론, 거기서도 똑같이 단순 연결인 거는 결국 그 좀 더 높은 차원의 구밖에 없다 이런 문.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스메일이거든요. 이분은 그걸 5차원 이상에서의 포항카레 컨젝처를 증명해서 필리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분야를 떠났어요. 지긋지긋하셨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 참 그 대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하기는 힘든데 네. 포항카레 추론으로만 필리상이 4개인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네, 5차원 네. 이상을 증명한 스메일도 받았고 4차원을 네. 증명한 아마 프리드만도 네. 받았고 그리고 3차원을 증명한 페를만도 받았죠. 본인이 네. 거기했지만 네. 스톨스턴까지. 그러니까 네 명이 이 문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드상을 대량 배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포앙카레의 추측은 3차원 구에 대한 거였는데 네, 기본적으로 예. 5차원 구에 대한 게 더 먼저 풀렸고 네, 그 다음에 4차원 구가 풀렸고 맞아요. 그리고 제일 맞아요. 말하자면 최근에 예. 3차원이 풀린 네, 거네요. 네. 가장 난해인 거 5차원 구가 더 먼저 풀린 건 왜 그런 거예요? 고차원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공간을 좀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를 했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 뭐 곱셈 구조를 가진 그런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곱셈 구조를 가진 형태로 바꾸기 위한 변형 작업들이 있어요. 뭐 어떤 공간을 떼서 여기다 붙이고 돌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고차원에서는 그게 움직일 공간이 좀 더 많았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평면에 있으면 이 가위가 자를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3차원에 있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차원에서는 이런 변형의 여지가 좀 더 많았던 거죠.